식탁 2부 조식설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설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화요일 주식설전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설전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설전 주제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의 트럼프 시절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인사는 중국이 1, 2년 이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의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발표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와는 다르게 예상이 다소 어려운 CPI 지수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4월 CPI가 전월보다 0.4% 상승하고 전년 대비로는 5%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네. 중국과 대만 관계도 좀 우려가 되네요. 어떤 그렇죠.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충돌한 지도 네.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끝날 만도 한데 사실 미국이 끝내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는 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의 리스크로 좀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의 어떤 분쟁 문제가 조금 시석됐단 말이에요. 시장의 관심이나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이제 뭐 일부 국지전 정도? 그런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다운이 된 측면이 있죠. 네. 물론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와의 어떤 평화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이르면은 상반기 후반이나 이제 하반기 초반에 평화회담이 추진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가 될 확률이죠. 네. 시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다. 라는 기대 확률만 생겨도 주가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격한 하락을 나타내 주면서 어떤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전 세계적인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인플레 해소에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이런 어떤 긴장 관계 좀 해소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격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땅덩어리로 따지면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와 뭐 나토, 미국이 싸우고 있는 문제하고 비슷하게 대만이라는 어떤 그 섬나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중국의 영토 소속이었기 때문에 서방 국가 부분의 식민지식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독립을 하는 그런 구조로 나오면서 중국의 어떤 직접적인 간섭보다는 간접적인 간섭을 받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중국 입장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자기 나라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이제 분리해서 이제 국가 분리해서 독립국을 해주기 전에도 우크라이나는 이제 소련 영토였다라는 걸 강조하듯이 이제 중국도 원래 예전부터 그쪽 지역은 이제 우리 영토였는데 뭐 뺏겼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독립이 돼가지고 우리 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뭐 너희 나라는 원래 그쪽이고 여기는 하나의 독립국이고 또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또 연합국가 소속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절대 중국 너희들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갈등 문제가 좀 확대되게 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대한 방문을 해주는 타이밍부터 조금 상당히 크게 문제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대만 총통이 또 미국에서 어떤 주요 행정부 관리자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또 추진을 했었죠, 얼마 전에. 이런 부분들도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 영역 범위 안을 미국이 자꾸 건들고 침범하려고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것을 만약에 중국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해상 영역권이 굉장히 넓어지죠. 대만 수역권 구간대가 다 중국 수역권이 또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동남아 지역에 관련 해수역권을 장악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대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중국이 빠른 속도로 반도체 기술력을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데 대만을 만약에 중국 영토화시킬 경우에는 거기에 전 세계 1위 반도체 생산 공장과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단숨에 세계 1위 반도체 국가로 또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반도체 공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최대 기술력을 보유한 대만 반도체 공장을 미국이 장악할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까지 반도체 4강 체제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반도체 발전 못하게 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미국이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반도체제 구역 체제를 만들어주고 기술 유출을 하지 못하게 하자 뭐 이런 걸 하고 또 그런 거를 관리하려고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다 가져와라. 이제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해라. 보조금 지급해주겠다. 이러면서 관련 행정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게 되면 사실상 4강 동맹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만의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회사들이 기술력을 합치더라도 사실상 비등비등해지는 거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막고자 하는 요소도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이제 비상 절차를 동원을 해서 5억 불, 대략적으로 한 6천억이 넘는 수준의 자금을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행정 집행을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중국을 2차적으로 자극을 시키는 거죠.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자꾸 미국하고 관계를 만나고 이제 중국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우크라이나의 군사 관련 그런 물류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대만 아직 전쟁 일어난 것도 아닌데 군사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중국하고 뭘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중국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요소에서 따져 본다면은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은 경제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경제 손실을 막자라는 목적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이 그 대만을 장악해서 반도체 공장을 뺏겨서 대만 반도체 생산 및 수출 차질이 올 경우에 미국이 연간 그 손실을 볼 수 있는 자금 단위의 규모가 1조 원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의 이제 손실을 보게 되어 있다고 해요. 못 받는 것 때문에. 대만 반도체를 못 받는 것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막자라는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일본하고도 우위관계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우위관계를 해서 이제 미군 주둔 부분들이 좀 돼 있죠. 그리고 괌에도 미군이 주둔돼 있어서 이제 미국령으로 되어 있어서 이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 미국의 영향력이나 전 세계의 그 판도, 그러니까 미국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패권주의 국가로서 내가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이 동아시아 지역 부분에서 중국이 자꾸 우선 범위를 넘어서서 1위 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군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좀 긴 시각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문제.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부분에 또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네. 항상 미국의 정치적 쇼나 이벤트가 다가오는 그 반년 전이나 1년 전 사이에는 미국이 무언가 분쟁 요소를 전 세계에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내전이 일어난 국가에 직접 참여해서 내전을 없애겠다라는 목적으로 군사적인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걸 항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미국 또 대선이 이제 한 반년 좀 넘는 사이 구간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바이든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미국의 어떤 리더십, 전 세계적인 그 리더십과 중국의 장악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좀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노리는 목적이 정치적 요소가 있건 경제적 요소가 있건 뭐 아니면은 또 군사적인 문제 부분에 대한 심의 파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건 간에 중국과 어떤 이 대만 사이의 관계에서 대만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선을 넘는 발언을 좀 미국에서 해주고 있어요. 네. 미국 고위 관계자가 해준 그 얘기죠. 국회의원 중에 이제 한 국회의원이 해준 얘기인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범해서 장악할 것 같으면 대만에 있는 그 파운드리 전 세계 1위 공장을 폭파시켜버려야 된다. 뭐 핵폭탄을 터뜨리건 뭐하건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줬다고 해요, 이번에. 저번에도 한번 이제 백악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대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예요. 자국 영토 방위는 우리가 해주는 건데 우리 허락 없이 우리 반도체 공장이고 우리나라 건데 미국 니들이 뭔데 그거를 폭파해야 된다고 하느냐라는 도 넘는, 그러니까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1차적으로는 그 공장을 뺏길 경우에 어떤 반도체 생산 능력이 중국이 월등히 높아지다 보니까 지 원국가의 어떤 그 경제 지휘권을 잃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뺏기면 그냥 지원 국가를 금방 뺏겨버립니다. 미국이. 아직은 지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막겠다라는 의도지만 두 번째로 본다면 역시 패권주의가 강하다는 거죠. 마치 대만의 공장이 미국 거인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거긴 터트려도 잘못 없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민주주의 국가지만 독재주의 국가보다 더한 생각을 지금 미국 행정부 그 고위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나 북한이라든지 중국보다도 더 무서운 나라가 미국이다. 독재적인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확률이 앞으로 높은 부분이 미국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를 좀 놓고 본다면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 쪽은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전쟁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주 쪽으로 수혜 요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런 분야 쪽에 주식 관련주 쪽을 관심을 갖는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만을 둘러싼 미국 중국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의 반도체 산업 부분이 미중 갈등의 큰 이유인데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손실을 막아보려는 측면과 또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적 요인까지 짚어주셨고요. 다소 미국의 독재적인 측면 부분까지 말해주시면서 관련해서는 방위 산업 관련주들 유의해서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밤 9시 30분 경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제만 해도 이제 미국 경기가 고용 지표 잘 나오면서 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고 또 어젯밤에는 이제 이런 경기 은행 대출 어렵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침체에 주목을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후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참 왔다 갔다 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에 대한 해석 을 가지고도 코에 걸면 코걸이 맞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발에 걸면은 발걸인가요? 양말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나왔던 분석과 제가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최근에 나온 분석이 이제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CPI를 놓고 보면은 그냥 CPI가 전년 대비 수치 대비 낮아지느냐만 봤거든요. 네. 낮아지기만 하면은 물가 인상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인플레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게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로 변수를 찾아보자 해서 뭐 근원 CPI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들도 또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PPI도 마찬가지고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고용 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오길 바라고 있었어요. 강력한 3%대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고용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계속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럼 봉급을 받게 되고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력이 커지다 보니까 소비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플레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5개가 있는데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5명이 넘으면 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PPI하고 CPI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원재 가격이 어떻게 되건 간에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고용지표가 떨어져 줘야 미국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라는 4대 핵심 지표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월 초마다 작년만 해도 악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실업률이 살짝 올라가기도 하고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경기 침체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얘기를 꺼내고 또는 임금 인상률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호재는 안 되고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제 그 실업률 발표가 이번에 나왔던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 실업률 수준은 저번 달 발표 흐름까지도 안 좋아졌었어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이제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화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용률에 대한 어떤 흐름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2020년도에 고실업률 이후에 2022년도부터 이제 2023년도 들어서면서 4% 이상 실업률이 안 나온다 있단 말이죠. 거의 이 정도면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실업자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두 달 전 발표된 수치를 놓고 보면 실업률이 좀 늘어났었어요. 3.4 예측치에서 3.6으로 늘어나면서 와 이제 4% 정도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재로 인식될 것 같았으나 여기에서 이제 임금 인상률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지금 보시면 예측치보다 고용지표가 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 그 며칠 전에 발표했었던 고용지표도 오히려 고용률이 높아졌고 그리고 저번 달 발표됐던 수치도 고용률이 좋아진 거예요. 예측 수치보다. 그러니까 여전히 강력한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즉 실업률을 최소한 4에서 5%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라고 파월이 예전부터 얘기를 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인플레가 빨리 잡힌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또 실업률이 또 높아져도 이제는 안 돼요. 왜? 경기 침체가 그럼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냐. 실업자가 좀만 늘어나도 경기 침체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FOMC 회의 이후에 파월이 한 얘기를 통해서 나타난 얘기지만 미국에는 큰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얕은 경기 침체 정도 수준을 들어갈 수는 있으나 큰 경기 침체가 될 확률은 없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도 경기 침체로 크게 빠질 확률을 FOMC 회의에서는 보고 있지 않다. 경기 침체를 빗겨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만큼 전방위적인 문제에서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이미 뭐 경기 침체에 들어갔느니 경기 침체가 앞으로 크게 빠질 수 있느니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유튜브에서도 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미국이 크게 빠질 확률은 사실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당장의 그 디폴트 관련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고 나서도 의회에서 뭔가 협의를 이룬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방치 상태에 이르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 행정부 그냥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휴업 상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이제 실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크게 늘어난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경기 침체에 미국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 왜 돈을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가게 알아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본 내용을 알아봐야 되는 건 CPI인데 네. 기본적으로 CPI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CPI의 예측 수치도 낮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CPI에 대한 수준이 예측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흐름 부분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예측 지표와 실제 지표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네. 계속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CPI 지표가 5%대까지도 이제 내려와 있는데 여전히 연준이 바라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퍼센트지는 2%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5%가 나오건 6%대였건 7%대에서 6%대로 넘어왔건 계속 낮아져도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노노 2%다. 그러니까 이번에 FOMC 그 베이비 스텝 결정 이후에도 기자가 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항상 이제 그 FOMC 금리 발표 날은 새벽 이제 4시 반까지 파월하고 기자가 얘기하는 시간까지 그거를 실시간 유튜브로 다 듣고 있는데 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3%대로 이 관련된 물가 지수가 들어간다면 현재의 금리 정책이 금리 인하 쪽으로 턴할 확률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파월이 정확히 짚어졌죠. 3% 아니다. 2%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액션을 취할 생각이 없다. 한마디로 2%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것을 사실 못 봐갔고 결과적으로 2%대에 대한 어떤 CPI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은 올해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금리 인하 확률은 사실 없다라고 동결은 가더라도 인하 확률은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아무튼 지금 월가의 예측치는 나쁘지 않아요. 5.2의 예측에서 5.2를 하회하는 굉장히 좋은 결과 발표가 저번 이제 달에 나왔던 부분처럼 네. 이번 달에는 저번 달 실제 수치인 5.0을 예측치로 냈거든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에요. 0.2 이하만 더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네.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있으나 실제 이거를 연준 의원들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다음 날 네. 또 PPI 발표가 있는 거 알잖아요. 네. 네, 생산자 물가지수.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CPI가 만들어지는 건 PPI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PPI의 원인을 주는 것은 다른 영향도 많지만 전방위적으로 한 50%에 해당하는 거는 국제 원자재 가격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PPI가 낮아지는 강도가 계속되고 낮아지는 수준을 유지하면 CPI는 계속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면에 보시는 PPI의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2%대로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는 거의 정상 범위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 예전 수준을 놓고 보더라도 인플레가 가속화됐다라는 2021년에 어떤 인플레 상승 수치 10%대까지 올라갔던 수치 대비 보시면 2%대, 3%대 수준 구간대에서 인플레기가 없었던 시점이었거든요. 이때가 19년도, 20년도 이럴 때가 그때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대로 내려온 PPI를 고려해 본다면 이게 급격하게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CPI도 낮아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왜? PPI 가격에서 중간 마진 상인들이 받는 이윤이 붙어져서 나온 게 CPI이기 때문에 공장도가와 제가 소비자가라고 얘기를 했죠. 공장도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비교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이 공장도가가 낮아지는 게 충분히 낮아진다면 중간 마진상의 마진만 조금씩 줄어든다고 한다면 CPI는 충분히 3% 2%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네. 전체적으로 내일 나오는 또 내일 모레 나오는 이런 지표의 수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즉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미국 FOMC가 인식하는 이런 지표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와 네. 앞으로의 시장은 긍정적인 상승 전망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이 그때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관련해서 과거부터 최근 수치까지 알아봤고요. 고용에 대한 견조함으로 경기 자신감 내비춘 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보자 의견 주셨고 CPI 수치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런 연준의 목표치가 2%대인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금리 부분 비추어 볼 때 올해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쪽에 무게 실어주셨고요. CPI 발표 다음 날 예정인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이런 낮아지는 강도가 이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시장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관계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더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경제의 운명이 이번 달 좌지우지될 CPI. 네. 그 다음에 또 뭐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운명이 결정된 대만 문제. 상당히 이벤트 변수가 많은 시장입니다. 네. 이런 시장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각 요소와 내용별로 맞춰서 차트 분석 및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 예측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시장이 오더라도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높은 승률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네. 항상 얘기드리는 것처럼 내가 90% 이상의 승률 매매를 하지 못한다면 절대 승률의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 그리고 변수가 많은 시장입니다. 이런 전략 시장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시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썰전 주제 정리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 5만 6천 원 비중 적지 않으셨고요. 오늘 이런 실적 쇼크 때문에 주가 크게 내렸습니다. 6.97% 하락한 5만 700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고가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작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 좀 안 좋은 실적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다운이 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기대하는 또 누리호에 대한 발사가 이번 달 또 5월 24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또 국내 관련 또 우주선 발사에 대한 기대치를 머금을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단기 과대나 폭에 따른 반등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일단 24일 발사가 성공을 해야 되겠죠. 네. 실패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테니까 성공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이전까지의 변동성의 재상승 파동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런 기대 심리 속에 4월 달까지 강한 반등이 나왔으나 주가 흐름이 시장 조정 영향 플러스 추가적인 실적 영향으로 다운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라온 상승분의 거의 50%는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 정도가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떨어져도 50% 반등이 나오면 제한이 되듯이 반등이 50% 하락이 나오면 다시 반등 타이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흐름에서는 충분히 단기 반등 전환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가 5만 6천 원이시라고 하셨는데 이번 달 눌림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매수가 회복 이상 파동까지는 이번 달 중에 가능할 걸로 좀 예측해볼 수 있으니까요. 비중 제시를 안 하셔서 추가 전략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안정적으로 현재 비중 홀딩하시면서 수익 전환 대신 이후부터 매도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다가오는 24일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다 의견 주시면서 매수가까지 회복하는 전략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 68만 5천 원, 비중 20%인데요. 오늘 에코프로도 2% 넘게 조정받았고 62만 원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이런 주가 이런 하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네. 어떤 의견일까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네. 사실 주가를 아무리 이제 뭐 좋은 얘기가 있다고 그쵸. 인상을 했다고 해도 사실 현재 주가가 이제 맞지는 이제 않는다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면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한 번씩 코를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를 풀 때마다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이 에코프로인가요? 죄송하고요.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를 한번 풀고 지금 이제 코에 남아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파란 코가 다 나왔어요. 여기도 나왔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상승 봉차트 위쪽으로 또 갈 확률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담이 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2월부터 올랐던 차트죠?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10만 원 초입에 있던 차트가 80만 원까지 갔다면 몇백 프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소형주도 이 정도 올라가면은 상투치고 이제 10년 내로 못 올라가거든요. 네. 얘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한번 본격적으로 내려오면은 다시는 80만 원을 못 찍는다는 거예요. 10년 내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매수가가 68만 5천 원이시라고 한다면 약 손실 정도 중에 해당을 하실 텐데 리스크선을 반드시 잡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4월 달 저점 리스크선 이 저점이 56만 4천 원 정도 있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깨져 내려가면 장대 음봉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가 떨어지면 이제 다시는 안 올라올 겁니다. 주가가 위로. 네. 네, 아무리 하반기에 지수 상승장이 나와도 얘는 계속 빠질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이탈됐을 때는 반드시 손절.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매수가 회복 및 80만 원 정도까지 재도전은 노려볼 만하다라고 분석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56만 4천 원 라인 깨지면 장대 음봉 나올 수 있는 점, 이 점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지지받으신 매수가 회복까지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AS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4월 19일에 매수했던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입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오늘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신작 게임 1위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중에 9%까지 1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위메이드 더 이제 상승의 시작일까요?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네. 게임 업체가 제일 좋은 소식은 마켓 1위죠. 네. 신작 게임이 마켓 1위. 네. 또 뭐 기존 게임도 갑자기 마켓 1위로 올라가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신작인데 구글 마켓 1위를 했다는 얘기는 리땡땡을 꺾었다는 얘기예요. 리땡땡을 꺾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네, 네. 한창 NC소프트가 강세를 칠 때는 리니지 M, 리니지 W, 리니지 네. 2M이 1, 2, 3위를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구글 마켓을. 근데 막 이런저런 유저와의 뭐 안 좋은 얘기, 유저를 뭐 밥으로 보냐 뭐 이런 얘기부터 얘기 나오면서 네. 점점 이제 인기도가 떨어지면서 했는데도 마켓 1위를 지키고 있던 이제 리니지 게임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뒤집어 엎었다. 그것도 신작 게임이.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유저가 이 게임으로 들어오고 실제 리땡땡 하던 유저가 옮겨온 거죠. 옮겼단 얘기예요. 예.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옮겨왔고 네. 그 얘기는 이 게임이 재밌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네, 뭐 나이트 뭐라고 네. 그러는 것 같던데. 나이트 크로우. 네. 그만큼 재밌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단 1위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1위를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이 내용은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네. 또 앞으로 실적 시즌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또 발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전주만 하더라도 연계되어 있는 뭐 어떤 가상화폐 가격의 다운이나 또 정치권의 어떤 인물이 뭐 이 회사 관련된 위에 좋은 뭐 믹스 커피와 관련된 뭐 코인을 뭐 은닉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에 조금 뭐 안 좋은 루머성 얘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으나 그쵸. 제일 중요한 마켓 1위 양대 마켓이에요. 그것도 구글과 애플 양대 마켓 1위라는 얘기는 네. 거의 그냥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를. 그래서 그런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신고가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볍게 들고 계신다면 6만 원, 6만 5천 원에 대한 흐름을 아마 며칠 내로도 해줄 확률이 높고 목표 주가 달성 및 신고가에 대한 또 기대치도 가져볼 수 있으니까요. 잘 들고만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신작에 대해서 앞으로도 1위할 가능성이 있다 말해주시면서 실적 상승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신고가 나올 수 있다 전망 주시면서 보유 전략 기대감으로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6일에 매수했던 콘텐츠리 중앙 미디어 관련주입니다. 지난 AS 때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참 미디어 관련주들이 드라마도 재밌고 잘 하는데 네. 주가가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속상해요. 네, 그러니까요. 속상합니다. 네. 네. 넷플릭스 효과를 받지도 못했는데 네.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바람에 네. 기본적으로 미디어 업종은 중국과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중요하죠. 네. 이 불똥이 우리나라로 튈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에 이제 미디어 관련주가 약세를 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손절가를 이탈하진 않았습니다만 직전 최대점 손절가 근처로 가 있고 연속 음봉이 떨어져서 상당히 우울해요. 네. 근데 지금 미디어 엔터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쵸. 굉장히 지금 중국 우려감에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무드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어찌 됐건 간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관여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똥이 튈 일은 없기 때문에 저점 지지력에 대한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할 경우 노랑톡을 통해서 손절가 변경을 해드릴 테니까요. 아직은 상관이 없으니까 유지를 하시면서 다시 직전 고점 돌파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를 중앙 저점 지지되며 반등 날 수 있다 이야기 주셨고요. 자세한 실시간 대응은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며 실시간으로 사인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5일에 매수했던 완구업체 관련주 손오공입니다. 아, 이 종목도 아쉽네요, 전문가님. 네, 네. 어린이날 효과를 못 받았고요. 그러니까요. 주가가 내려왔는데. 비가 와서 그랬나 봐요. 아,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제가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노란톡이라든지 또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렸어요. 네. 실제로 보니까 5월 네. 5일까지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4월 27일, 28일까지 올라갔다가 5월 며칠까지는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시 5월달 내내 올라가더라고요. 오. 여기 보시면은 매년 차트를 보면은 네. 4월 25일 날짜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랬다 5월날 다시 올라가요. 5월 말일까지. 오. 여기도 보면은 4월 26일, 27일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 5월 말일날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5월 말일까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 다만 2,500원을 돌파할지 여부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 그 상황 보면서 일단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익절로 마무리할 건지 여부는 이번 달 후반에 더 정확하게 노란톡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오공 과거 추세를 보면 어린이날 앞두고 조정 후에 5월 한 달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월 말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3일에 매수했던 YG 플러스입니다. 그때 꽃 노래도 불러주셨는데 네. 오늘 소폭의 약세인데 매수일 당시에는 장중에 7% 오르기도 했습니다. YG 플러스 더 올라갈까요? 딱 이거예요. 네. 꽃향기만 남기고 저 들어봤어요. 갔단다. 저 알아요. 꽃향기만 네, 남기고 사람들이 많이 그걸로 노래 춤추잖아요. 예. 예. 차트가 지금 딱 꽃향기 주고 아 좋아 이제 수익 나나 하다가 지금 갔어요. 네 갔어요. 네 갔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은 네. 제가 화요일 날 얘기 드리고 다음 날 꽃향기가 났죠. 네 그렇죠. 장대 항목이 팍 올라가면서 꽃향기가 났었는데 잘하시네요.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쫙 네. 내려왔죠. 네. 다시 꽃향기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지 이제. 네. 뭐 ABC 도레미만큼 착했던 너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건 앞에 네. 노래인가요? 그렇죠. 네. 또 음정이 좀 틀려요. 네, 그걸 네.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꽃향기를 좀 주면서 네. N자 파동이 나와서. 6,000원대 돌파 네.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집에서 한 번씩 이걸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셨다가 네. 모아서 이렇게 돌리기. 꽃향기만 네. 남기고 갔단다.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에너지 팍 가져와야 네.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아주 힘을 주셨습니다. 네. 보유 전략으로 YG 플러스까지 AS 맞춰봤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이번 주 전문가님의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이 종목 힌트는 네. 되게 재미있게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네. 제가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름이 이번 주는. 조금 네. 재미있게 갈 수가 없는데 네. 보통 이제 물건을 살 때 네. 작은 걸 좋아하세요? 큰 걸 좋아하세요? 물건을 살 때요? 네. 대체적으로 가방으로 바꿔보죠. 아, 가방. 아, 가방은 네. 좀 작은 거 좋아해요. 작은 거 좋아해요? 네. 그럼 그 가방이 네. 진품인지 네. 가품인지를 보통 알려면은 네. 뭘 봐야 되죠? 그 상표 택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네. 택을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 택이 가방을 샀는데 좀 네. 비싼 가방을 샀어요. 네. 그 택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아, 비싼 가방이면 뭔가 네. 이렇게 좀 비싼 네. 거 주고 샀다 알리고 싶으니까 좀 택이 크면 좋지 않을까요? 택이 좀 빅하게 되어 있는 택이면 좋겠죠. 네. 네 그런 택이면은 네. 이거 나 이 가방 샀으면 사람들이 또 네. 택을 안 떼도 네.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성분들의 취향이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같은 거 봄철에 타시나요? 네, 저 한강에서 몇 번 타봤어요. 대여가지고. 네. 대여하는 걸로 네, 이렇게 맞아요. 공공 대여.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한 시간 타면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 무리하면은 또 이게 네, 근육 경련도 올 수 있고. 네. 네. 그런데 바로 지금 여러분들 드렸던 이 내용들이 네. 이 종목에 이제 힌트가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하고 방산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앞서서 제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긴장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산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방산수에만 가지면 또 이게 리스크도 있어요. 혹시 충돌이 안 나오거나 크게 이벤트화가 되지 않으면 방산관련주가 뜨지 않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민간 자전거 대여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자전거 타는 계절이죠. 그렇죠. 예, 꽃가루 때문에 좀 조심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네.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전거 탈 계절이기 때문에 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요소도 상당히 재료가 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추천주의 힌트가 조금 재미없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종목 AS에서 네.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거고요. 네, 거기서 재미를 느끼시면 되겠고요. 네. 기술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네.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있어요. 한번 저번 달에도 급등이 나왔었어요. 단기 재료 하나만 가지고도 보시면은 5,300원대에서 6,400원대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100원 정도가 갔죠. 그러면 약 20%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급등이 한번 재료로 나오면 이렇게 20%가 가는 거예요. 또는 상한가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지금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지기가 진행 중이고 또 특별히 양봉 급등이 나온 때 외에는 거래가 실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매수가 한번 들어왔다가 끊기지 않고 내려올 때 거래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올렸던 애가 관련 또 연계 재료가 나오면 언제든지 급등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기대치가 높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매수가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보시게 될 시가 이내 정도권에서 눌림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혹시 종목명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방이나 물건 같은 걸 사실 때 네. 여러분들 보시면 가격이 있는 택이 있는데 좋은 걸수록 큰 택, 네. 아주 빅 사이즈의 택이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힌트로 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큰 상표 택, 또 자전거까지 힌트 재밌게 주셨습니다. 방산 민수업체이고요. 자전거 대여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힌트 들어봤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 운명을 결정하는 CPI, 네. 그 다음에 군사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들을 결정하는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영향도와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종목 AS를 4개 정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보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있습니다. 네. 만료가 목표주가 안 된 애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무료 방송에서 다 해드릴 겁니다. AS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건 승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오늘 추천주에 대한 목표주가 그리고 종목명 공개 손절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까지도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승률 높은 매매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